좀 걸을 때 좀 힘들고 뭔가 손끝 발끝 저리는 기분, 가슴에 쿡쿡거리는 그런 쑤심 같은 거, 통증이 좀 일어나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일어나 보니 눈과 귀, 그러니까 눈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보이지 않고 귀는 꼭 물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고 또 호흡이 안 됐었어요.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어머. 그래서 눈 수술만, 양눈이죠? 양눈 수술만 23번, 23회차를 했어요, 제가. 아, 무슨 어떡한 수술을. 숱한 노력에도 시력을 잃은 오른쪽 눈. 결국 의안을 착용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아우, 그러시구나. 어떡해. 아니, 근데 어떻게 지금 저렇게 밴드 생활도 하시고 댄스 스포츠도 하시고 그럴까? 왼쪽 눈은 -0.02. 그러니까 꼭 어떤 상태냐면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바깥을 쳐다보는 그런 뿌연 상태죠. 갱년기 혈관 질환으로 시작된 건강 악화. 그녀에게 희망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어떡해. 와.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댄스 스포츠와 음악 활동으로 아픔을 딛고 새롭게 태어난 그녀. 인생의 고비를 맛본 뒤 찾아온 즐거운 삶입니다. 아유, 잘했다. 그렇다면 우등생의 혈관 건강을 되찾은 진짜 비법은? 뭐 호흡법이라고 하더니 호흡을 이렇게 따라 하시나 봐. 갱년기를 극복하는 이 호흡법은요, 그러니까 삼칠호흡법이라고 그래요. 삼칠호흡법이라고 그래요. 3초를 코로 들여 마시고 7초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우등생의 3-7호흡법은 혈액 공급이 부족해 저하된 세포의 회복을 돕는 것은 물론 미세한 모세 혈관까지 산소가 전달되어 갱년기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건강에 좋은 건 다 함께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는 3초를 천천히 들여 마셔서 4단계, 5단계로 끊어서 호흡을 내뱉는 거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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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정말 이 호흡으로 인해서 나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조절 기능이 돌아가면서 극복해 나가는 게 이 갱년기예요. 여성 호르몬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이런 그 갱년기에는 들숨, 날숨 이렇게 조절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은 네. 자율신경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갱년기 화병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